노출돼도? 네? 노출되는데 괜찮아요? 뭐 어디 노출되는데요? 유튜브에 노출되는데요. 유튜브에요? 네. 아 이렇게 서비스 받고 있다고. 아 그래도 저 유튜브한테 말씀 안 드렸구나. 아 그거 하겠습니다. 아, 힘써봐 하벨. 네? 아 이게 치타가 힘써봐 하벨이에요. 옛날에 사단이 있잖아. 벌써 치타구나. 아 아 그래요? 컨텐츠가 뭔데요? 컨텐츠 어떤 컨텐츠? 아 그럼 저기 수요일 날 거기가 주민센터 아니 그 체육센터? 예. 식철이요. 반칙철이. 그 한 사람 와요 그러면은? 아니요 여러 명이죠. 와 거기가 또 많네. 아 그러네. 와 뭐? 그래서 이제 한 명 더 뽑아야 되겠네요. 갑작스럽게 늘어나면 돼. 처음 할 때도 아주 늘었으니까. 어, 그럴 거야. 아, 트레이너 선생님이 잘하시니까 이렇게 손났다, 이거. 5병원에. 오, 5병원으로요? 아. 아니. 저 우리 집사람이 훈련장이 거기에요. 뭐죠? 그 보험병원. 아. 지금 국가대표니까 소집돼갖고 안 하지만. 예, 네, 그거는 이제 그 전담 소속이라. 한전 소속이에요. 한전은 그런 거 없어. 한전, 남준선 주로 한전은 많이 있어. 거기 전남 선수도 여자 한 분 더 있어요. 어. 네, 전남. 지금 막 아파온 요즘에 저. 점지 그거 올리려고 그래, 이게. 허락 받았어. 참고로 저는 SM 소속인데요. SM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선수들을 방문하면서 전문 트레이너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보조운동 지도와 이렇게 마사지를 이렇게 해줍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수 여러분들 SM에 많이 소속되십시오. 그럼 이런 무료 마사지 트레이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형 목소리 가니까 녹음시키는 거잖아. 아. 이런 너도 이제 너 돌아버렸다. 아, 이런 너. 너 이런 거 잘라야 되는데? 김학봉이다. 예. 지금. 글로 지원님 김학봉. 지금. 신인호 선수도 지금 우리 SM 소속이거든요. 예. 저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인호도 마사지를 받을 겁니다. 예. 참고로 그 김학봉 선수는 예. 신인호 선수의 근로 지원인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백수 탈출했습니다. 우리 학봉이 선수는. 네, 지금 둘의 에이트 지금 훈련하고 있네요. 이렇게 전문 트레이너가 선수들을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지도와 마사지를 해주는 것은 SM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뭐 기타 뭐 진흥회나 뭐 타 기관들은 이런 서비스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차별화가 돼가지고 강주에도 지금 SM 소속들이 엄청 선수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올해 2월 6일 날 SM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취업선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 이 서비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루에 피로가 확 풀립니다.
이 트레이너 선생님은 우리 신체 구조를 너무 잘 하신 겁니다. 인체 해부학을 공부하셨는가? 아주 아주 그냥 콕콕 찔러서 마사지를 잘 해주십니다. 엄청 시원해요. 아프면서도 엄청 시원합니다. 즐거운 고통이라 할까? 지금 학봉이는 엄청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학봉이는 앱센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학봉이는 지금 무언의 짠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전혀 그걸 해줄 수가 없죠. 네. 다 했어 이게? 아, 끝났는데 한번 얘기 하니까. 참고로 여기 강주 장애인 조합 복지관은요, 이 훈련장이요. 와, 에어컨 하나 진짜 빵빵합니다. 엄청 시원해요. 밖에 나와 계셨습니다. 쉴 정도로 엄청 좋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재활 훈련을 많은 이용자분들이 재활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 선수들이기 때문에 전문훈련하고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다 이렇게 중도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재활훈련 겸 이렇게 매일 그러면 운동기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공간은 넓고 에어컨은 진짜 빵빵합니다. 다른 데로 피서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시원합니다. 그리고 강주 장애인 종합복지관은요 토요일 일요일도 문 엽니다. 9시부터 5시까지 그 다음에 뭐 금요일도 문 열고 명절이도 있잖아요. 명절 당일날만 문 안 열지 나머지는 100% 다 오픈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전국에서도 이런 데가 몇 군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가 진짜 이용자들은 이용자 중심으로 이게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도 엄청 만족해요. 네. 이건 추석이라기도 추석 당일날만 쉬지 나머지 공휴일은 다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용자분들이 엄청 만족하고 있고 네. 이용을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 트레이 선생님 끝났다 말도 안 하고 끝났다 겁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어깨가 진짜 뭐 날아갈지 아주 가볍습니다. 네. 이상으로 날개가 넓었습니다. 네. SM 트레이 선생님의 자랑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